이 동영상은 환자분들이 하지 수술을 받을 때이 하지 신경 차단 하에 수술을 받으시기 전에 신경 차단술 전에 반드시 봐야 될 동영상인데요. 병동 간호사 선생님, 전공의 선생님, 인턴 선생님, 보호자 환자분 여기서 설명드리는 대로 해야지 시술할 때 더블 편해요. 뭐냐면 저희들이 하지 신경 차단술 할때 되게 여기에서 여기 이제 서해부 선 여기서 주사를 한두 방 맞고 그리고 여기 허벅지 바깥쪽에서 여기서 주사를 한두 방 맞아요. 그러면 저희는 최소한 주사 맞을 때도 통증을 좀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 신경 차단술 하기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이제 마취 크림 여기다 도포하라고 그래요. 근데 설명하는 우리 간호사님이나 아니면 환자분들이 다 엉뚱한 데로 설명을 잘못 이해하셔서 여기다 받쳐 여기랑 여기다 붙여야 되는데 여기랑 여기다 막 붙이고 오는 분들이 계셔. 그러면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동영상으로 제작을 하는 거니까 꼭 지켜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인턴 선생님들은 이제 환자분들이 마취 하려고 이제 침대로 오셔서 초음파실로 오셨을 때막 팬티 아니 바지 벗기고 막 여기 전체 다 따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니까 자세히 여기서 설명을 할 테니까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먼저 환자분 보고 이 허리띠 좀 풀어주세요. 허리띠. 우리가 막 허리띠 풀면 안 돼요.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그래서 허리띠를 살포시 풀으라고 하면 안에 이렇게 팬티가 있으면 팬티. 그러면 이거 막 제끼면 안 돼요. 팬티만 이쪽만 살짝 위로 올려서 위에 있는 옷으로 이렇게 싹 하면 여기가 ASIS예요. 여기서 이제 허리띠가 딱 걸쳐지는 그 뼈가 여기 만져지거든요. 예. 거기서부터 이 아래로 그리고 여기가 서해부 선이에요. 서해부 선. 여기서부터 바깥으로. 그러니까 이 직하방을 중심으로 여기 점을 찍어놨죠. 여기 한 5cm 아래 이 점인데,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원, 요만큼. 왜냐면 주사가 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사는 요로 들어가던가, 요로 들어가던가, 요로 들어갑니다. 근데 자꾸 이쪽에다가만 마취크림을 조그맣게 바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ASIS 직하방에 한 5cm 아래에다가 점을 찍고, 인규인할 리거멘트, 그 서해부 선에서 라테랄 쪽으로, 그리고 ASIS 허리띠 그 걸치는 이뼈 아래가 이렇게 만나는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손바닥 크기만하게 이 원을 이렇게 크림을 아끼지 말고 발라야 됩니다. 그 크림은 제품명으로 이제 엠나 크림이라고 하는 피부 마취용 크림이에요. 이거는 이제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외래에서 시술하실 때 외래 오시기 전에 집에서 바르고 오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크림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늘을 찔러서 신경 차단술 할때 여기 감각이 좀 둔해지죠. 그리고 특히 인턴 선생님은 이게 만약에 바늘이라고 하면 환자의 눈에 이 바늘을 노출시키면 안 돼요. 별로 그냥 통증이 좀 적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늘 자체를 환자가 이렇게 보게 되면 환자분들이 기분이 조금 좀 불안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늘은 신경 차단술을 하든 뭘 하든 바늘은 환자분한테 볼수 있게 하면 안 된다. 환자분 보고 고개를 돌리라고 하든가 아니면 살포시 눈을 감으라고 하든가 그래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페모랄 그이 서해부 위에서 제트신경 차단술은 여기서, 폐쇄신경 차단술도 여기서, 그리고 외측 대퇴피 신경 차단술은 여기에서 바늘이 들어가니까 꼭 말씀드렸던 이 검정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만큼의 손바닥만큼 요만큼의 마취크림을 도포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마취를 한다면 이렇게 덮어드리면 됩니다. 프라이버시니까 결코 저쪽을 같이 막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릎을 구부려줄까요? 이렇게 구부리고 환자분의 다리를 쭉 쭉 올리면 우리가 이제 허벅지잖아요. 허벅지에서는 여기에서 마취 바늘이 들어가요. 안으로 살짝 굴르면 여기 보면 단단한 띠가 있는데요. 이거를 뭐라고 하더라? 일류 티비아 밴드를 뭐라고 하지?
장경인데, 장경인데 바로 후방에서 뒤쪽에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자꾸 마취제를 여기서 붙여놓고 여기다 붙여놓고 여기다 붙여놓고 동동해서 환자, 보호자, 간호사분들이 엉뚱한 데다 붙였는데 정작 바늘이 들어갈 때는 안 붙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보면 대퇴골에 외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과 딱 만져져요. 외과 여기 동그랗게 여기 보면 딱 만져져요. 외과 여기는 비골에 비골 2, 여기는 대퇴골에 외과.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시면 이거 장경인데, 여기 장경인데 후방선 이렇게 만져지고 여기 딱 만지면 전방선 이렇게 만져져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바르는 거냐면 이 그 대퇴 외가 만져지는 것보다 한 뼘 이렇게 딱 만져가지고요 바깥에서 봤을 때 허벅지를 바깥에서 봤을 때 앞 뒤라고 하면 이 중간선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간선이 이렇게 있을 건데 이거보다 후방으로 대퇴과에서 한 뼘, 그래서 요만큼 바르는 거예요. 요만큼, 요만큼 이 대퇴부의 측선 중간보다 약간 후방으로 해서 요만큼 바르는 겁니다. 요만큼, 요만큼 한 뼘. 그래서 주로 바늘이 이 선 따라서 가요. 이 선 장경인대의 후방선에 이 선 따라서 가는데 엉뚱한 게 여기다가 마취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여기다. 그러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 보호자분들, 우리 병동 간호사님들, 인턴 선생님들, 심지어 전공의 선생님들, 대퇴에다가 엠나 마취크림, 신경차단술 하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전에 바를 때 여기서부터 대퇴 과 외과부터 한 뼘, 중앙선부터 약간 후방으로 해서 요렇게 요만큼 발라야 된다고 다시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환자분 마취할 때 통증을 조금이라도 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예, 여기까지입니다.